거기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합니다. 네. 세티가 우주에다가 계속 그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찾았을 그렇죠. 때는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보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공했어요. 그 신호가 어디서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기했어요, 우주한테. 아, 지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리소스 있고, 물도 있고, 좋은 바다들, 좋은 땅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죠. King spoke about his fear at a breakthrough event, stating, "We don't know much about aliens, but we know about humans. If you look at history, contact between humans and less intelligent organisms have often been disastrous from their point of view. And encounters between civilizations with advanced versus primitive technologies have gone badly for the less advanced. A civilization reading one of our messages could be billions of years ahead of us. If so, they will be vastly more powerful and may not see us as any more valuable than we see bacteria." In 2010, Hawking expressed, "Such advanced aliens would perhaps become nomads, looking to conquer and colonize whatever planets they could reach." As humans now look to become a multi-planet species, other more intelligent life forms may have already achieved it, possibly plundering other planets for resources and establishing new colonies. Professor님은 되게 오랫동안 이걸 연구를 하고 또 물리학도 공부하셨고 공학도 공부하셨고 프로다운 그 의견은 뭐예요? 우리 지구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 생각이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네. 국내 UFO를 목격한 공군 조종사들의 제보를 받게 돼요. 네, 그분을 직접 인터뷰하셨죠? 그렇죠. 예. 네. 제가 국내에 그 조종사들한테 직접 듣고 그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그런 목격 사례들하고 일치하는 게 상당히 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속의 7배로 날아가는 걸 봤는데 소닉붐이 전혀 발생 안 했다거나 팬텀 기종이 한 음속의 3배 정도로 날다가 방향 전환을 하려면 반경이 보통 100km가 넘어야 돼요. 네. 그 정도 반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데 이 UFO 이 틱택이라는 놈은 오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운행을 했던 소위 그 직각회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대기 중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구상의 기술은 없어요. 없다고. 그렇죠. 러시아도 없고 확실히, 중국도 그거는 없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 사례들 보면 뭐 해군 그 사례들 보고 또 핵시설 옆에 뭐 UFO가 포착됐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핵시설 옆에 핵미사일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파워가 다 꺼진다. 예,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이번에. 예, 은근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핵시설에 파워가 다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미사일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다음 큰 질문이거든요. 이 외계인들이 만약에 진짜로 외계인들이 이런 UFO를 타고 있던 아니면 드론처럼 조종을 하고 있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적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확실히 적대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은 없었어요. 그렇죠. 공격적인 행동이 없었죠. 네. 뭐 납치는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도 동물 납치해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스터디하기 위해서. 근데 네. 그 납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육체적인 것이었는지 정신적인 것이었는지도 아직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네. 실제로 육체적으로 납치됐다고 하는 그 증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좋게 또 해석하는 피랍 사례들도 있어요. 네. 납치된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또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런 수준의 능력의 외계인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한테 해코지할 수 있고 굳이 네. 그러진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교수님 종교 있으세요? 뭐 기독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독실하진 않아요. 아 네네.
저도 그런 거 많이 읽었어요. 종류가 있으면 사이언스랑 충돌이 있다. 과학이랑. 근데 또 UFO, 뭐 외계인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것도 사이언스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기성 종교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신들의 체계에 속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걸 갖고 나오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UFO나 외계인 이런 거는 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긴 한데 최근에 네. 와서 그런 조류들이 좀 약간씩 바뀌곤 있어요. 그 아까 그 납치 사건도 얘기했는데 정말 그 유명한 납치 사건 있잖아요. 바니 앤 베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부. 예. 예, 커플 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정말 납치 사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티였는지 바깥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네. 한적한 도로에서 UFO를 목격을 합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그 UFO 목격하고 저게 뭐지? 이러고 그거까지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걸릴 시간보다 몇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악몽을 꾸죠. 밤에. 그래서 최면요법 치료를 받는 중에 역행 최면 상태에서 외계인들한테 납치됐던 그 상황들이 네. 둘한테서 다 거의 일치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엄청 쇼킹한 것 같아요. 따로따로 최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꿈을 꿨어요. 예. 그리고 그 꿈에 이제 UFO 안에서 이제 외계인들이 검사 전체적으로 몸을 다 검사를 하고 몸 안에다가 도구 같은 거 넣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 그분들한테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계속 치료도 받고 체면 뭐 그것도 했고 나중에 엄청 큰 이슈가 됐죠. 근데 기성 그 과학자들은요 상당히 그 엄청난 능력자들이에요. 그 도저히 이 뭐라 그럴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네. 가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일단 피부가 달라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계속 그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대놓고는 아니지만 뭐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게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네. 거를 이제 만들어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죠. 네.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전혀 아니 근데 그거 한 번 네. 생기고 말았으면 좋은데 그 후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네. 계속 생겨났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여성이 독신인데요. 어느 날 아기가 생긴 거예요.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행 최면 걸어서 그걸 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드러났냐면 실제로 그 외계인의 애를 가진 거고 여기서 낳기 전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기 전에 외계인들이 데리고 가서 애를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한 거죠. 네. 그 UFO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냐면 시일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또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돼 가서 딱 봤더니 자기 딸이 거기서 크고 있더라. 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다 상상 임신이고 네.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라즈웰 사건 있잖아요. 네. 그때 확실하게 뭐가 추락하긴 했어요. 확실하게 시체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드러난 증거에 비해서는 좀 과대 포장됐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대체로 저는 그거는 네거티브하게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 뭔가 떨어졌고 그게 외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인류를 좀 혼란스럽게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존재들을 넣어서 일부러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죠. 네. 그렇지만 그랬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네. 여기까지가 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사건 뒤로 이제 나중에 짐바브웨의 그 학교 사건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이건 또 좀 다른 패턴이죠. 이건 이제 납치된 게 아니라 UFO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다 보러 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66명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6살부터 한 12살까지 그러면 진짜 어린 애들인데 애들이 엄청 신기해가지고 이제 다 뛰어가서 보러 갔는데 외계인들이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아예 컨택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했대요. 커뮤니케이션까지. 예. 그래서 이제 마브에 커뮤니케이션 한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애들 말은 뭐라고 했냐면 조심하라고 앞으로 지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테크놀로지 때문에 기술 때문에 그게 뭐 핵이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뭐 AI를 개발하든 근데 테크놀로지 때문에 앞으로 꼭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94년도였잖아요. 이제 그 애들이 컸잖아요. 아마 제 나이 때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인터뷰를 해요. 왜냐면 이제 UFO 이슈가 커졌으니까 2020년도 이후로 그런 질문할 때 왜 그 UFO가 내려와가지고 왜 그 외계인들이 니들이랑 얘기했냐 그분들이 말하는 게 아마 그 학교가 되게 좀 비싼 학교였나 봐요. 좀 부자 가족들이 이제 애들을 보내는 학교였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뭐 학사가 되겠죠. 뭐 의사들이 되겠죠. 과학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Straight away, the youngsters were consumed by an overwhelming feeling of despair and hopelessness. Several claimed to have visions of the world decaying and dying around them, and a voice in their head, warning them of a perilous and dystopian future, centered around a falsehood.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박사님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존 교수죠. 네네, 가서 애들 인터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애들이 66명이 말을 통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애들인데. 통일하려고 그래도 거짓말 그런 게 티가 날 텐데. 네. 근데 그 영상들이, 그 인터뷰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에도 있고 예. 퍼져나갔잖아요. 예. 그걸 보면 딱 보여요. 애들이 거짓말 하고 있지 않다는 거. It was quite big actually. And then there was little ones all around it. I felt scared because I've never seen such a person like that before. Scary? Why? What made it scary? The eyes looked evil. Evil? And what was evil about them? What I thought was maybe the world's gonna end. Maybe they're telling us the world's gonna end. It was like in the world all the trees will just go down and there will be no air and people will be dying. Over 60 students, ages 5 to 12, reported that they saw multiple UFOs and even interacted with alien beings on their school playground. We saw something silver and then we quickly ran to the logs and we saw a silver thing and we saw a man standing next to it. What did it feel like when he was looking at you? Felt scared. On the day of the encounter, the children were outside playing for their mid-morning break. All of the teachers were in a staff room for a school-wide meeting. Okay, we were in a staff meeting and we just heard them screaming, ah, and then they were here, you know, and a child can't make that up. Behind the aerial school was a schoolyard, a large field where the children would often play. Past that area lay a rough bushland. The children weren't allowed to play in this area due to the dangers of snakes and spiders. As the craft descended, the children rushed to the edge of the schoolyard to get a closer look. That's when they noticed two humanoid figures. According to their testimony, the first sat atop one of the crafts while the second moved back and forth along the ground in front of it. And then we saw something shiny, so we all ran down over there. And it was in the early morning? It was at break time. Yeah? And then we saw something shiny. And we saw two people. They were in black, tight black suit. And they had big eyes. And a small, we didn't actually see their nose, but it was quite small. And their mouth was quite small as well. One of them was running in slow motion up across the ship. And the other one was standing beside the ship. Some of the younger children thought the little beings were Zivaquambo, a type of evil goblin from Shona folklore. They burst into tears, fearing that they would be eaten. The children described the beings as being about a meter tall with pale gray skin.
Their eyes were large and emotionless, and their nose and mouth were hardly discernible. As the children stood and watched, many reported the feeling of dread suddenly coming over them as they locked eyes with the beings. Apocalyptic images of a hellscape world dying from neglect and ecological destruction flooded their thoughts. What I thought was maybe the world's gonna end. Maybe they're telling us the world's gonna end. Why do you think they might want us to be scared? Because we don't look after the planet and the area properly. Is this an idea that you have had before, that we don't look after the planet properly in the air? Or did this idea come to you when you had this experience? When I had this experience. Mm. 너무 그 뜻 깊은 토크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또 한국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규합을 해서 협회도 만들고 지금 학회도 만들고 있고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 UFO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어떤 정책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저 이금대희 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로 좀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락스요. 이근대희였습니다.